한국 여자 복싱의 레전드로 불리우는 최현미 선수가 세계 타이틀 석권에 도전합니다.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캐나다의 제시카 카마라와 세계 복싱협회 라이트급 골드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갔는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복싱 최현미 선수가 2024 프로권투 WBA 라이트웨이트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현미 선수는 세계복싱협회 여자 패더급, 슈퍼 패더급 챔피언으로 다가오는 대결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열심히 꾸준하게 가면은 언젠간 된다거든요. KO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크닉인 면에서는 세계 그 어떤 선수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도 있고. 평양 출신인 최현미 선수는 어린 시절 한국으로 와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 당시가 제가 13살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운동을 하고 한국에 왔고요. 아마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은 아마 올림픽,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한다거나 프로가 없거든요. 최현미와 제시카 카마라와의 경기는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4월 27일 토요일 2시에 시작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